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에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군은 지난달 19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몇 달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품고 아파트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유서의 한 구절에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아들의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성동구의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한 가해 학생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주의를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주도 수학여행 때는 가해 학생들이 집단 구타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는데도 학교와 가해자 측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다뤘다며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내렸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 3명 중 1명은 강제 전학, 2명에게 학급 교체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학교 측에선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과 문제가 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도 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아이들, 어른들은 말만 착하게 하는 악마라는 A군의 유서가 가슴을 칩니다.